자, 지구촌 뉴스 시간입니다. 윤현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 모범 7개국에 뽑혔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한국 등 7개 나라가 변덕스러운 코로나에 맞서서 꾸준한 안정세를 보였다면서 이들 국가는 방역 MVP에 가장 근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뽑은 코로나 방역 MVP 7개국은요, 한국 외에도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스위스입니다. 통신은 이들 7개국은 강력한 보건의료체계와 사회적 결집력으로 코로나 사태에서 매 단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규율에 따라서 코로나를 차단했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으로 신속하게 백신을 확보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지금까지 한 번도 코로나 회복력 순위 1위에는 오르지 못했었지만 백신 접종률이나 델타 변이 퇴치, 또 경제활동 재개 등 모든 면에서 늘 평균 이상이었다고 통신은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각국의 감염자와 사망자 통계, 또 백신 접종률과 여행 제한 조치 해제 등 여러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 회복력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통신은 지난 1년간 백신 접종 개시와 델타 변이의 등장 등 늘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 국가 순위가 달라졌지만 그래도 몇몇 나라는 과학기술과 사회적 결집력 또 학습 효과를 통해서 파국적 상황을 면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초기에는 격리 조치와 국경 통제 등 강력한 봉쇄 전략을 구사했던 나라들이 톱랭킹에 들었었지만 지금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정상화한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몇몇 나라는 다시 봉쇄에 들어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먹는 치료제가 나오는 등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 지금은 정상을 회복하고 사망률을 낮추는 등 꾸준한 회복력을 보이는 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1위, 2순위에 올랐던 나라들을 살펴보면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인데요. 작년 거의 코로나 차단에 성공을 했고 팬데믹 이전 상태를 유지해서 랭킹 1위에 오르면서 한동안 코로나 청정지대로 불렸었는데 현재는 델타 변이에 침입을 막지 못하면서 다시 전면 봉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지난 6월 잠시 1위를 차지했었고요. 이스라엘도 올해 초 몇 달간 빠르게 백신 접종률을 높인 뒤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지만 두 나라 모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현재는 순위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우리나라 지금 상황만 보자면은 다시 지금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국민적인 피로감이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뭐 그런데 이제 세계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가 봐요. 네, 특히 먼저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했던 유럽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내년 3월까지 유럽에서 코로나19로 70만 명이 더 숨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WHO 유럽 사무소는 현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 3월까지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가 70만 명 늘어나서 누적 사망자는 2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럽 지역 지난주 사망자는 하루 4,200명가량으로 두 달 전에 비해서 두 배 증가했습니다. WHO는 델타 변이 확산과 방역 조치 완화가 맞물려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세계 최고령자였던 필리핀의 프란체스카 수산호가 124살을 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허. CNN 필리핀에 따르면 프란체스카 수산호 할머니는요,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후 6시 45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나이가 많았고 또 코로나19 증상이 없었던 점을 들어서 자연사일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기네스는 지난 9월부터 수선 할머니를 세계 최고령자로 공식 등재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수선 할머니는 1897년 9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선 할머니는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에 태어난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수선 할머니가 태어났던 당시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요. 이후 미국의 식민 통치를 거쳐서 조국의 독립까지 모두 겪은 필리핀 역사의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이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과 제1, 2차 세계대전, 또 스페인 독감 대유행, 홀로코스트, 한국전쟁,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 또 DNA의 발견, 베트남 전쟁, 최초의 달 착륙, 인터넷의 탄생, 국제 우주 정거장 개장 등을 모두 겪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 지금까지 기네스북에 등재된 역대 최고 령사는 1875년 2월 21일부터 1997년 8월 4일까지 122년 164일을 살고 숨진 프랑스 여성 잔 루이즈 칼망입니다. 이 수선 할머니가 영면에 들면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 령사는 일본인 여성 다나카가네 할머니가 됐는데요. 1903년 1월 2일생으로 현재 118세가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 세계 100세 이상 인구는 대략 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인류 최대 수명이 130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좀저 여자로 태어날 걸 괜히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거 여성분들이 참 오래 사시네요. 예, 다 보니까 다 지금 기록 세우신 분들이 다 여성 할머님 분들이세요. 자, 아무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구촌 뉴스 윤현아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